좋아요, 구독!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오늘 이러한 강력한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예, 텔레칩스하고 파워로직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와 파워로직스를 예.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두 가지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먼저 텔레칩스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저희 첫 번째 주에 금메달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예. 어제 AS로 잡아드렸던 이미 예.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또 한번 집중하면 좋은 종목일까요? 예, 예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텔레칩스에 대해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도체 이제 팹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기차 부품 이게 이제 빅뱅이 되는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도조 컴퓨터에 대한 어떤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조 컴퓨터는 그 전체 어떤 그 개별 현재 자율주행차를 컨트롤하는 이제 메인 컴퓨터를 이제 말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인공지능에 이제 특화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율주행을 이제 고도화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가고 민감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텔레칩스가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어제 그제 장이 안 좋아서 현재 크게 올라가다가 급락이 좀 됐지만은 또 장이 좋으면은 기존 주도주가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텔레칩스가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다가 안착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물론 여기서 현재 뭐 기간 조정이 뭐 등락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지만은 이격 조정이 계속해서 되면 될수록 21선을 맞고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매매 공방이 한 일주일 정도 뭐 지나면은 21선이 뭐 거의 터치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재돌파 때 시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강력하게 보여줬던 어떤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텔레칩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텔레칩스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켜보고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많은 폭의 상승폭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힘이 있을 것 같다.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오늘 오후장에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파워로직스 잡아주셨는데요.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사실 오늘 이 초전도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파워로직스는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예, 그 파워로직스는 네. 퀀텀 연구소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펀드 부분의 어떤 2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게 올랐는데 그동안에 뭐 상당히 다 원 바닥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파워로직스가 이제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본업 자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2차 전지 보회로 쪽 부분들,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 이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자율주행이 이제 강화될수록 어떤 인식 센서로서의 이제 카메라 모듈도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신사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2차전지의 쪽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가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배터리 이제 팩에 들어가는 이제 보호회로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데 파워로직스는 그동안에 스마트폰에서 현재 2차전지, 그다음 2차전지 보호회로 관련된 노하우,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중에 노하우는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이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그 이번에 이제 초전도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초전도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 왜 그러냐면은 조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제 상한가 한 번 정도 실현이 됐던 위치까지 다시 왔기 때문에 다만 오늘 올라간 것은 그러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뭐 2차전지 쪽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요인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전개가 좀 되죠. 그래서 파울리스가 정확하게 오늘 올라간 것이 이렇게 글로 써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렇다고만 알고 있지 또 다른 이슈가 돼서 급등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이런 밸류에이션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초전도를 무시하고 다른 걸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이제 테마를 접근할 때는 테마이기는 있지만은 다른 밸류에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평가하는 것이 좋고 그 테마가 죽더라 할지라도 다른 밸류에이션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현재 파울리스는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은 바로 파워로직스였습니다. 뭐 지금은 이 초전도체 테마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좀 다른 밸류에이션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재료가 좀 풍부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또 추가적으로 충분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오늘의 이슈 그리고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슈 만나보기 앞서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